배성재의 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생방송을 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생방송 예정. 배성재의 대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배태는 생방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서 생방송을 결정했습니다. 남이춘의 착한 생방 인정합니다. 아 그러네요. 크리스마스 당일은 남이춘. 역시 우리 챙기는 건 배태밖에 없다. 그렇죠? 12월 31일에도 혹시 생방? 네. 됩니다. 이말년 씨도 이제 곧 우리와 결별하게 될 텐데. 3X라지 입는 베디가 그냥 라지 사이즈를 입은 꽉 끼는 느낌적인 느낌. 우리는 이런 느낌을 보고 불편하다라고 합니다.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. 불편한 일은커녕 행복한 일이 넘쳐 흐르는 오열춘, 남이춘, 윤태진 씨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윤태진입니다. 네. 아 지난주에 오열춘이 되셨는데 생일 케이크와 꽃과 선물들 정말 산더미 같이 왔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한 눈물을 보여줬습니다. 맞아요.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지난주 겨울 간식 귤 정말 실망입니다. 남이춘에게 어묵은 그저 술안주일 뿐입니까? 하고 결승에 귤과 오뎅 이게 올라갔거든요. 아. 시민 논객인 윤태진 씨가 귤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월드 시리즈로 어묵 대 귤이 형성이 됐습니다. 네. 내가 겨울에 아니면 빙하기가 네. 왔어요. 딱 하나만 먹어야 된다 평생. 어묵을 먹겠습니까? 귤을 먹겠습니까? 빙하기예요? 네. 귤이요. 빙하기인데 귤을 먹겠다고요? 네. 안 춥겠어요? 이렇게 어묵으로 몰아가듯이 네. 공중선 어디 갔어요? 야, 귤을 부르셨잖아요 지금. 진짜? 인류가 불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귤을 먹겠습니까?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어묵을 데울 수가 없잖아요. 아, 내 몸을 찔 수는 없고 대신에 어묵은 데워준다 그러면? 아 어묵을 데워주나요? 네네. 국물도 나오나요? 그럼요. 아 귤이요. 그래요. 자 귤은 따뜻한 이불까지 제공되는 걸로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했어요 진짜로. 근데 저는 귤을 선택했습니다. 귤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30개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. 아 그래요? 네. 개인적인 느낌. 지금도 네 개 까 드셨네요? 네. 다 먹었습니다. 아니 하나 더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예. 네. 아니 그나저나 베디 저 그 영상 봤어요. 그래요? 주시윤 아나운서가 언니 큰일 났어요. 빨리 풀어요. 막 이러면서 그 저 둘이 노래방 간 거 영상 네네. 봤는데 얼마나 귀엽나요? 정말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윤태진과 주시은 두 콤비가 더 좋아졌다는 글만 많아요. 근데 저 너무 끔찍했어요. 내가 그걸 저렇게 노는구나. 자세히 처음 봤는데 무조건 플러스라서 아 이것이 무엇인가. 시은이는 벽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네.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편집된 그 베디의 음원 파일을 넘기기로 했습니다. 네, 네 여러분 아. 기다리세요. 네. 아, 큰 거 나갑니다. 방송 끝나고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시고. 아니 저는 좋은 혜택을 드렸는데 이것도 좋은 저한테는 거예요. 타격을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. 아, 어쨌든 저도 예비 안전장치를 몇 개 해놨기 때문에 또 있어요? 유태인 씨가 방송 끝나고 저에게 회유될 가능성이 120%다. 예. 더 이상 그런 게 없는데 그렇다고요. 네. 자취 경험이 있습니까, 윤태진 씨는? 네. 지금 자취하고 계신가요? 네, 지금 자취하고 있죠. 룸메이트와 함께 살아본 적 있다 없다? 없어요. 룸메이트랑 같이 살 자신도 없습니다. 왜요? 같이 몸을 부대끼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좀 취향도 맞아야 되고 성향도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. 숨기고 싶은 게 많을 수도 있죠, 그죠?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. 집에서 뭐 얼마나 편하게 계신 거예요? 좀 이렇게 설거지도 좀 쌓아놓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. 근데 그런 혼자만의 라이프를 언젠가 나 혼자 산다를 출연하기 위해서 룸메이트를 두지 않는다. 그렇죠. 준비되어 있다. 그렇군요. 베디는 룸메이트? 전 룸메이트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군대에서 내무반 동기들밖에 내무반 전우들밖에 없고 아주 어렸을 때는 형과 같은 방을 쓴 적은 있었겠죠. 와. 예. 불편했습니다. 네. 예. 뻐꾸기 동지처럼 느껴졌어요. 네. 다음, 자 소개해 주시죠. 애인 데리고 오는 룸메이트 불편하더라고요. 괜히 내가 막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. 덕분에 PC방 자주 갔네요. 왜 나가시지? 같이 놀아요. 비켜줘야죠, 그래도. 아, 그런가요? 예.
전 자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적도 있어요. 잠버릇이라 어찌할 수도 없고 잠버릇 고약한 룸메이트 때문에 밤이 무서웠습니다. 아, 룸메이트랑 이렇게 같은 침대를 쓰는군요. 보통 이렇게 따로 방을 쓰지 않나요? 자다가 근데 저 주먹으로 얼굴 맞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. 지인들 중에. 부부셨는데 남편분이 자다가 꿈 악몽을 꾸셔가지고 저 언니 얼굴을 악!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눈을 여기 이렇게 딱 때리셔가지고 네. 눈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얘기 들었죠. 채팅창에 그거 잠버릇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부부면 200%다 아,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거 멀쩡한 깨어있었던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. 너무 세게 왜 본인 얼굴이 빨개지시지? 너무 네? 웃겨서 아 그냥. 아 그게 그렇구나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. 각방각 잰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. 미필적 고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근데 저도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벽을 칠 때가 있어요 손으로. 왜요? 예? 아니 꿈에서 싸울 일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벽을 너무 세게 때리면서 깨서 아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아. 여전히 혼자 벽을 치고 있고요. 네. 메이웨더? 주먹으로 친다. 아. 베디코는 코끼리코님. 4년 동안. 이거 차단 좀 해주시고요. 아. 요즘 너무 추운데 환기한다면 창문 열어두는 제 룸메가 불편합니다. 집에 들어와도 밖이랑 기온이 똑같아요. 살려주세요. 아, 당당하게 네. 추워! 라고 말하시면 되는데. 그러니까 네. 이래서 제가 룸메이트를 못 구해요. 아 채팅창에 그 환기 많이 하는 거 네가 냄새나서 그런 거라고. 아 공기청정기 대신이라고. 아 그런 발견. 새로운 해석들이 오늘 많이 오네요. 네. 그, 나는 진짜 깔끔한 스타일인데 네. 그 친구는 진짜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은 치우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거예요. 진짜로. 치우는 사람만 치우거든요. 남동생이 잘 안 치우셨나 봐요. 아 그건 아니네요. 네. 그건 아니에요. 뭔가 대신 치워주신 듯한 느낌? 저는 근데 좀 잘 안 치우는 편이었거든요. 아 본인이? 가족들이랑 살 때? 네. 근데 딱 독립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.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난 못하는 게 없구나.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어필하시는 건가요? 이렇게 준비됐다.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렇고. 노래방 마이크 누가 만든 거죠? 덕분에 저희 형이 매일 아침마다 한 곡씩 뽑아요. 몰래 버릴까요? 버려야죠 바로. 버리지 마요. 왜요? 버리지 마요. 왜요? 그 얼마나 힐링템인데. 본인은 힐링이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. 아 근데 형님이 매일 아침마다 한 곡씩 뽑는다니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. 아 룸메이트가 김주우인가요? 뭐라고 좀 있어요. Good morning. 그래서 아 주우 동생이 사연 보냈네. Sorry. 알람 잔뜩 맞춰놓고는 하나도 못 듣는 룸메이트 불편합니다. 대체 왜 그렇게 알람을 많이 맞춰놓냐고 뭐라고 했더니 그래야 네가 일어나서 날 깨울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서로 같이 일어나야 되긴 하네요 그래도. 아니 너무 신기해. 베디는 알람이 딱 하나 있나요? 알람 한... 한 두 개? 세 개? 그냥 폰으로 하고요. 네. 다음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엄청난 방송 사고 난다 뭐 이러면 한 두 개 해놓고 그렇죠. 그렇구나. 네. 저는 한 50개가 되나 봐요. 예? 안 일어나요? 아침에? 못 일어나서 거의 한 3, 4시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계속 그렇게 나와요. 계속.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한두 번에 못 일어나요. 그래서 혹시 마취하고 자냐고 물어보시는데요. 부비트랩을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할만 합니다. 일어났을 때 저기 있으면 끄고 다시 오진 않아요. 거기서 자지 않나요? 네? 거기서 잔다고요? 그 밑에서 잠들지 그건, 않습니까? 아, 그건 그냥 주무세요. 그 정도면 그냥 주무시고. 저기서 진짜 일어나야 된다? 그럼 네. 아예 안 잡니다. 꿀딱 그냥 세고 가서 일하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까지. 그러니까 본인... 못 일어날까 봐. 아, 그러니까 다음날 못 일어나죠. 네. 네. 그래요. 기절춘이라고 하신 분 있고. 네. 처음으로 군대에 갔습니다. 많은 룸메이트가 생겼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괴로우셨나? 모두들 인생의 룸메이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. 룸메이트가 30명이에요. 즐겁겠다. 즐겁겠다? 네.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제 룸메이트가 불편합니다. 요즘엔 퀸에 빠져서 매일 퀸 노래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놔요. 영화를 아직 안 보셨나 봐. 3956님도 영화를 스크린 X에서 보시면 보시면 같이 들을 수 있어요. 형 마마 시작 이렇게 갑니다. 밤마다 라디오 가가를 들으면서 잘 수도 있고요.
같이 살던 룸메가 일본 드라마와 일본 가수에 푹 빠져 있어서 그 룸메는 혼자 드라마와 대화를 나누던 기억이 있네요. 일본어로 말이죠. 치아키 센파이! 지마생. 에? 이러면서. 오이시! 오겐키 데스까? 소 데스까? 소 데스까? 하이! 하이! 제 룸메이트는 깨끗하고 활기차고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습니다. 얘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. 야,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?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나보고 공유 닮았다고 그러는 거 있지. 아! 공유가 웬 말이냐. 내가 온유 닮았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공유는 처음이라니까? 그러고 보니까 온유, 공유 다 유자 돌림이네. 아, 웃기지 않냐? 그치? 어, 그래. 야, 그리고 맛있었겠다. 아, 미안하다. 야, 말 끊어서 미안해. 야, 오후에 내가 냉장고에 음료수 캔 배열을 하는데 평소에 20분 걸리던 작업이었거든. 집중해서 했더니 12분 만에 끝낸 거 있지. 하, 콜라 촤촤촤, 사이다 촤촤촤, 숙취 음료 촥촥촥촥, 양손을 사용해서 쫙쫙쫙쫙. 그랬더니 엄청 빨리 끝나더라고. 이거 완전 신기록이라니까? 완전 대박이지, 그치? 야, 너 근데 무슨 리액션이 그래? 영혼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? 안 그래도 알바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얘기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냐? 너무한 거 아니냐? 진짜 너무하네. 얘기 듣는 게 뭐가 어렵다고. 성재한테 전화나 해봐야겠다. 여보세요? 성재니? 야, 아니 내 룸메가 말이야. 내 얘기에 반응이 시원찮은 거야.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. 그니까 내가 할 말 있는데 그 10년 만에 만난 동창 얘기랑 술 먹고 싸운 얘기 좀 들어볼래? 저쩌고. 부모님 잔소리 듣는 게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 불편합니다. 알파들 애드립에 아니 좀 급발진 좀 하지 마시고 알파들 지금 뭐 대사 몇 개 있다고 그걸 잘라 먹어요. 아, 미안하네요. 네. 알파들 미안. 네. 그러니까. 말 끊어서 미안해요. 여자 방문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. 네. 인텐션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인가요? 아니요, 저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엄마랑은 그냥 밥 먹을 때 네.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막 이야기가 엄청 많아진 경우는 있어도 막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봐봐. 오늘 말이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는 전형적인 알파들 스타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미안. 아니. 근데 잘 들어주긴 하지 않으세요? 아니요. 아, 네. 그래요? 네.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. 사라지는구나. 방문 닫히고 그런 스타일이죠. 그렇구나. 자, 채팅창에 내가 나눌 유일한 일상. 오늘 배텐 들었어? 몇 분이라고. 얼마나 좋나요? 맞아. 예. 대학원 때 기숙사에서 만난 룸메는 매일매일 밤마다 밤을 새워 공부만 했었어요. 책 넘기는 소리에 매일 잠을 설쳤어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이러면 같이 공부하게 되지 않나요? 너무 좋을 ASMR 것 같은데. 이거 ASMR 아닌가요? 사락. 네. 맞아. 저는 진짜 좋아요. 공부하고 그리고 왠지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. 뭔가 잘못 살고 있는 네. 것 같고. 저는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갔는데 집 하나를 빌려줘서 네. 조그만 방에 두 명씩 들어갔어요. 2인 1실. 너무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혼자 쓰세요. 그러고 거실을 제가 차지했습니다. 아~ 거실에서 널브러져서 잤거든요. 네. 더 좋은 그랬더니, 거 아니에요? 아, 선배님들이 다 불편하는 거예요. 네. 거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. 아, 제가 그러네요? 제가 대자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아침에 꼭 책을 읽는 선배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잠결에 이렇게 쓱 깼는데 책 넘기는 소리 들으니까 더 잠이 잘 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저는 아직도 가장 달콤한 책 넘김 소리. 너무 좋다. 아, 거실에 누가 곰 키우냐? 라고 하십니다. 거실 점거했다고. 거실에 북극곰이 있다고. 수맥이 있어서 잠이 안 온다고 자리 바꿔달라는 기숙사 룸메. 아, 나는 그럼 수맥 사도 괜찮다는 그러니까. 얘기인가요? 이 자리 수맥 있는데 나랑 자리 바꿔주라. 이런 거.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? 근데 수맥이 있는지. 이거 했나 봐요. 아, 이걸로? 봉, 이거. 아, Y자 나뭇가지 꺾어와서. 아, 야, 나 수맥 있어. 이러면서. 네. 풍수지리 빌런. 유사과학. 제 룸메는 로션 스킨 왁스를 쓰면 죄다 뚜껑을 열어놓고 가요. 그것도 제 걸 같이 쓰면서 그럽니다. 가끔 까먹을 때 있어요. 왁스 칠한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다가 뚜껑을 그 다음에 닫는 걸 까먹는 거. 그 왁스 뚜껑 안 닫으면 다 마르지 않아요? 딱딱해지죠. 네. 예전에 군대 고참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 지를 때 무서웠다. 그 관등성명 자다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. 와. 왜냐하면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군 시절에 마음이 아파요. 자다가 뭐라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고 쳤을 때 안 쳐도
저벅저벅 소리만 들어도. 웬일이야, 어떡해. 그런 거 있고, 슬프죠. 베드엔 잠꼬대 없어요? 저요? 네. 뭐, 있겠죠. 근데 전 모르죠. 뭐 주변 사람들 얘기, 가족들이 너 그러더라 이런 적도 없어요. 가족들은 딱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네, 뭐. 그럼 누가 얘기하죠?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네.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. 네.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현아 권정열, 내 집에서 나가. 아, 저희 배텐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, 노래 제목을 말할 일이 없죠, 그죠? 혼자 계시니까. 아, 엄마한테 많이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. 안 나가니? 네. 네. 내 집에서 나가. 안 나가니랑 내 집에서 나가는 너무 다르잖아요. 아들 신네, 나가. 혼자 네. 있는 게 편해요. 네. 네? 불 끄면 무섭다고 불 못 끄게 하는 룸메. 너무 불편해요. 안 맞아, 안 맞아. 헤어져야 아니, 사람이 돼. 옆에 있는데도 불편, 그, 무섭나요? 아, 근데 무서울 수 있어요, 뭔가. 불 끄면 무서울 수 있지. 안 됐으면 안 돼? 라고 하신 분 있고요. 아, 이 드립 치려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? 이 드립 안 돼. 안 됐지만 안 돼? 네, 차단해 주시고요. 같은 비번 오래 쓰면 유출된다고 도어럭 비번을 3일마다 바꾸는 룸메 너무나 불편. 잊어버릴 것 같은데. 쫓기는 분 아니에요? 쫓기는 분? 그러니까요. 네. 어, 룸메가 이렇게. 공포감이 많네요. 그죠? 아무것도 그러네. 무서워하고. 어. 비밀번호 유출도 무서워하고. 어, 국정원이세요? 물어보신 분 있고. 맞아, 어, 맞아.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. 자기는 자연인이라면 다 벗고 자는 룸메요. 화장실 가다 만나면 서로 깜놀. 이거 아까 보내주신 분이죠. 같은 방에 사는데 그 그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? 그리고 같은 룸메이트 맞습니까? 옷도 벗고 도어락도 3일 만에 맡기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게. 불도 켜놔야 되고. 불도 켜놔야 되고. 어, 그럼 불 켜져 있는 상태로 다 벗고 자시는 거예요? 이상한데요. 캐리장에 누구랑 사냐 너는? 저희 집은 룸메 어머님도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예고 없이 쳐들어오시곤 했어요. 너무 불편했네요. 아, 그럴 수 있죠. 아. 띵동은 하셔야죠. 그죠? 아, 그죠. 보통 그 시간이 2.8초 정도 됩니다. 그 시간에 옷을 안 입고 있다가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죠, 그죠. 저 사람이 나중에 3일에 한번 비번 바꾼다고. 아, 그래서 이런 습관이. 아, 어머님 때문에 바꾼 거군요. 역시 돈이죠. 맨날 돈 없다고 징질거려서 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는데 그러면서 사과폰 신제품만 나오면 과감하게 카드 결제하던 게 함정. 부모님이 사주셨을 수도 있죠. 돈. 왜요? 돈. 아, 갑자기 돈. 그러고 뭐 뒤에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. 돈. 지금 그것은, 생방송 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. 그것은 점점점. 갑자기 이따가도 아, 없는 것. 미춘이 요즘 힘들어? 라고 하신 분 있고. 남이춘 파이팅. 예. 화이팅! 그러니까요. 돈. 돈. 그것은. 매일 밤마다 여친이랑 간드러지게 통화하는 제 룸메가 최악임. 예. 다 한때입니다. 요즘 뭐 많이 체념할 일이 많나요? 돈. 점점점. 자, 배성재 태 오늘 생방송 함께 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급발진하시네요. 그러니까 네,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데. 네. 역시 네. 세상은 불편합니다. 네. 자, 혼자 살아야 돼요. 끝인사는 맡기고 전 빠지겠습니다. 소등합니다. 야한 꿈꾸세요.